안녕하세요. 후니스토리의 후니입니다. 네, 여러분, 일본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서 요즘 맨날 비가 옵니다. 그래서 방 안이 너무 꿉꿉하고 벌레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제습제와 모기약을 사기 위해서 코스트코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코스트코는 한국과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제가 코스트코 가면 맨날 먹는 불고기 베이크 일본에서도 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트코로 가자! 코스트코에 도착했습니다! 예! 과연 한국 코스트코 카드는 입장이 가능할까요? 입장 성공! 예! 일단 배가 고파서 바로 식당으로 저는 향했습니다. 역시 일본 코스트코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어? 불고기 베이크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도그. 일본 코스트코는 신기했던 게 음료수 중에 오렌지 주스가 있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 기억으로는 한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진짜 맛있습니다. 홋카이도 밀크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홋카이도가 목장도 많고 우유가 맛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유제품이 홋카이도가 유명한데 그냥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소스가 새콤달콤해가지고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토마토 치킨 스프 같은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한국에 파는 양송이 스프 대신에 이거 파는 것 같은데 크림 맛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고 치킨이 진짜 땡땡 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 아주 그런 맛인데, 오늘 마침 또 비가 오니까 제 몸을 녹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았는데, 피자도우를 토마토 치킨 비스크 여기 찍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맛있습니다. 대망의 불고기 베이크 보스 몬스터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니다. 한국 거보다 많이 짜요. 그래서 불고기 베이크는 한국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순삭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다 먹었는데 치킨 토마토 미스크 이거는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만약 안 팔고 있다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먹은 요리 중에서 지금 탑3 안에 들어요. 그리고
350엔 밖에 안 하니까 가격도 엄청납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제 얼굴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고기 베이크. 불고기 베이크는 한국에서 드세요. 왜냐면은 사이즈도 한국보다 작았고, 그리고 제가 짠 걸 좋아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고야의 불고기 베이크 좀 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르게리타 피자인데, 마르게리타 피자는 이거 찍어 드셔야 돼요. 이거 찍어 드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그냥 만능 소스예요. 네, 핫도그는 그냥 안전빵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핫도그 주문하면은 음료수 이걸 주는데, 음료수 종류가 한국보다 많아요. 지금 두 번째 리필한 건데 우롱차가 있고, 첫 번째로는 오렌지 주스도 하고, 그리고 탄산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 종류가 많은 거는 일본 코스트코의 장점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이 지금 제 얼굴만한 이 크기가 200엔인 거 엄청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쇼핑하러 가자! 다음 영상에 본격적인 쇼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